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딱 맞는 집을 찾아드리는 딱이 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인천 문학동에 나와 있습니다. 인천 문학동 문학IC에 바로 인접한 현장에 나와 있고요. 인천 문학동은 구월동과도 멀지 않아서 백화점, 마트, 그리고 인천 시외 버스터미널까지 편하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문학IC랑 멀지 않은 위치라고 말씀드렸어요. 제2경인고속도로 타고 인천 더 들어가시거나 서울로 나가시거나 안양 가시거나 그리고 김포까지 가는 선도 연결됐잖아요. 타시고 김포 일산까지도 편하게 출퇴근하실 수 있는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현장은 총 두 개 동입니다. A동, B동으로 나눠져 있고요. 17세대 갖춰진 현장이거든요. 외관도 베이지 톤으로 너무 예쁘고요. 내부도 마찬가지로 베이지 느낌으로 정말 고급스럽게 갖춰진 현장입니다. 안에 주차장 보이시죠? 자주식 100%입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1열 주차 아니고요. 병렬 주차로 자주식 주차 100% 지금 설치해 주셨기 때문에 주차도 굉장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집 복층입니다. 기준층과 복층 두 세대가 있는데 기준층은 다음에 기회 될 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복층이 너무 저렴하고 예쁘게 나와서 오늘은 복층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 만나러 가보시죠. 딱이 집. 네, 오늘 소개시켜 드릴 현장 복층 현장이고요. 저는 지금 현관 입구에 있습니다. 복층이다 보니까 현관 넓이가 꽤 넓습니다. 밑에 보면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뜨임 시공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일괄 소등 버튼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꺼질 수도 있고요. 켜질 수도 있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발장은 키높이 신발장으로 두 칸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은 꽤 넉넉한 편입니다. 이렇게 우산도 넣을 수 있고요. 여자분들 장부츠 신으시잖아요. 넣어서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과 수납장까지 잘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삼연동 슬라이딩도 화이트 프레임입니다. 스르르 부드럽게 열리고요. 내부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세 번째 방 있습니다. 3번 방이요. 네. 방 사이즈가 꽤 좋습니다. 맞아요. 방 사이즈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사이즈는 3000에 3400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거의 안방 사이즈죠. 맞아요. 네, 방 사이즈가 엄청 넓다는 거.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앞쪽에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이 넓게 잘 빠져 있어서 채광은 물론이고 환기와 통풍을 하시는데도 용이하겠습니다. 나가서 바로 옆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 한번 볼게요. 네. 메인 욕실은 욕실 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욕실은 습기차기가 좋은데요. 욕실 창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쾌적하게 쓰실 수 있겠고요.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되어 있고 세면대와 좌변기까지 잘 떨어지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방 하나와 욕실까지 보셨고요. 이제 안방 보러 가겠습니다. 안방입니다. 안방도 사이즈가 좋아요. 여기 뭐 침대나 이런 DP를 해놓지는 않았는데요. 방 사이즈가 다 널찍널찍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방 사이즈는 3600에 3300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아무래도 안방이다 보니까 앞서 만나봤던 방보다 훨씬 더 넓다는 거 체감할 수 있겠고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기창, 채광창 넓게 잘 빠져 있는 모습이고요. 앞에 부부 욕실 있습니다. 부부 욕실 들어가기 전에 전실 공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화장대 설치하는 것도 좋겠고요. 아니면 시스템 장을 짜 넣어서 자주 입는 옷들 걸어 두시는 것도 용이하겠습니다. 앞에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요. 욕실 사이즈가 아주 넓은 사이즈는 아니지만 샤워하시고 세면하시는데 불편함 없을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양쪽으로 거울 수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더해줬습니다. 자, 이제 안방 나와서 주방 보러 가겠습니다. 주방입니다. 주방은 D자형 구조예요. 주부님들이 가장 선호하신다는 D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전기 레인지 한 셈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주방창 빠져 있는데요. 주방창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창이에요. 굉장히 넓은 창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싱크볼 깊고 넓게 잘 빠져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 넉넉한 모습입니다. 단차를 둔 식탁 시공해 주셔서 이곳에다 의자만 넣고 쓰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냉장고 자리는 한 대 빠져 있습니다. 여기다가 양무용 냉장고 놓으시면 되고요. 김치냉장고 쓰시는 분들 다용도실이 또 있거든요. 그거 잠시 후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1층에 있는 가장 작은 방입니다. 방 사이즈가 지금 두 방 다 큰 방을 봤잖아요. 맞아요. 여기는 그거보다는 작은 방입니다. 방 사이즈는 2600에
2500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아주 넓은 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녀방으로 쓰시거나 취미 공간 혹은 게스트룸으로 쓰시기에 충분한 사이즈라는 거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네. 주방 옆에 딸린 방이기 때문에 식구가 적은 분이라면 주방 공간을 여기로 연결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김치 냉장고라든지 식료품 같은 거 쌓아두실 때가 조금 부족하시다라는 분들은 이 방 하나쯤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다용도 공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지금 보러 갈게요. 아, 여기 문 잠긴 곳이 이제 그쪽이군요. 맞습니다. 자, 이쪽입니다. 아, 공간이 넓네요. 수전 빠져 있어서 세탁기나 워시타워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환기창이 있어서 보일러나 워시타워나 다 쓰시면서도 메인 문 열 거 없이 뒷문으로 환기 가능합니다. 또 공간이 이렇게 여유롭게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김치냉장고 쓰시는 분들 이쪽에 콘센트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넣어서 보관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1층은 이렇게 다 만나봤어요. 이제 마지막 거실 보고 거실. 올라갈게요. 네. 거실입니다. 복층 지금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현장이 전체적으로 차분한 베이지톤의 현장이에요.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타입의 인테리어를 갖고 있는 현장이고요. 천정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매립등을 설치해 주셨는데 매립등도 하얀색 등이 아니라 약간 주광등 느낌으로 설치를 해주셨고 옆에 라인 조명까지 더해서 집 분위기를 한층 더 살려주신 모습입니다. 바닥은 거실, 주방, 방 할 거 없이 최고급 강마루로 시공해 주셨고요. 따뜻한 느낌의 베이지 톤으로 시공해 주셨습니다. 옆에 소파 색깔 보세요. 이렇게 놓는 것도 정말 예쁘죠? 맞아요. 네, 거실 사이즈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네. 거실 폭은 4200이에요. 정말 넓은 사이즈예요. 네. 대부분 4000이 넘지 않는 거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4000이 넘는 사이즈로 대형 거실 사이즈를 갖추고 있는 현장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요. 2층 보러 올라갈까요? 네. 네. 계단 타고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복층 가시기 전에 옆에 자투리 공간 있어요. 이쪽에다가 불필요한 짐이나 안 쓰는 짐들 넣어서 보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단은 나무 계단이에요. 원목 느낌 살려서 고급스럽게 시공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집의 복층입니다. 아래는 따뜻한 느낌의 강마루로 시공해 주셨잖아요. 위에는 최고급 포실린 타일로 시공해 주셨습니다. 보이시는 벽걸이형 에어컨은 옵션으로 설치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콘센트만 꽂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복층 중요한 거 층고잖아요. 맞아요. 층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낮은 쪽에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2038 나옵니다. 2038. 2000이 나오기 때문에 성인 남자분들이 그냥 허리 꼿꼿이 세우고 어깨 쫙 펴고 걸어 다니셔도 불편함 없는 정도의 층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층고가 조금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그냥 장을 짜서 수납 공간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네. 안으로 들어오면 층고는 더 높아집니다. 욕실이 있습니다. 2층에서 1층 내려가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욕실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집 복층의 욕실입니다. 환기창이 빠져 있어서 욕실 조금 더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미끄럼 방지 타일로 바닥과 벽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코너 선반과 샤워하실 수 있게 샤워기, 거울, 수납장, 좌변기까지 딱 떨어지게 잘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옆쪽에 남는 짜투리 공간에도 수납장을 설치해 주셨어요. 뭐 책을 꽂아두시는 것도 좋겠고요. 필요에 따라서 수납하시고 안에 넣을 수 있도록 수납장 설치해 주셨습니다. 창도 잘 내주셨어요. 맞아요. 보시면은 환기창 뽑아주셨고요. 이쪽으로 조금 더 크게 채광과 환기 그리고 출입을 할 수 있게끔 창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밖에 한번 나가볼까요? 네. 와, 정말 인천 시내가 한눈에 내다보입니다. 진짜 한눈에 내다보여요. 멋집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죠? 네. 가을가을합니다. 여기다 빨래 넣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아까 실내에다가 꿉꿉하게 실내 건조하지 마시고 빨래 여기다가 이불 빨래며 뭐 속옷, 수건 할 거 없이 어차피 우리 집이고 내가 혼자 다 쓰는 거예요. 널고 싶은 대로 다 넣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지금 테라스 공간은 저 끝에서부터 저 뒤쪽까지 뽑아져 있습니다. 뒤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뒤로 공간이 꽤 여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는 아이들 노는 용도로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데크를 설치한다든지 차양막을 설치해서 분위기 낼 수 있는 공간으로 쓰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집의 복층 공간 다 소개시켜 드렸고요. 저는 1층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딱이 집. 네, 복층까지 만나보고 다시 내려왔고요. 집 어떠신가요? 1층 그리고 우리 집 복층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집만의 공간 샅샅이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베이지톤의 집을 제가 워낙 좋아하고요. 곳곳에 채광과 환기창을 잘 설치해 주셔가지고 통풍도 좋고 채광도 좋고 주택가라서 조용한 것까지 1석 2조 3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집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인프라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여기는 인천시 문학동입니다. 문학동, 문학IC까지 정말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서울로 가시건 안산으로 가시건 인천으로 가시건 일산으로 가시건 어디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또 인천 구월동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월동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 문학동 사시는 분들도 같이 누릴 수 있겠습니다. 테라스도 이용하시고 복층의 로망도 즐기시고 기준층의 넓이까지 다 즐기시는 1석3조의 효과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이시는 전화로 문의 주시면은 친절히 안내해 드릴 거고요. 저는 딸기 집의 여친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